휴지의 영원한 시간 속에 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자, 우리 신동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신동 씨 잠깐만요. 네? 단체로 인사는 안 했는데. 아, 그래요? 내가 마음이 급했다. 자, 저희 단체로 인사 한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신동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월드라는 곡인데 노래 부르면서 앞을 딱 봤는데 진짜 블루월드인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어제 온 사람들에게 비밀이지만 오늘이 좀 더 신나는 것 같아요. 비밀로 하자. 오늘 비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비밀로 하자. 후기 같은 거 올리지 마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즐길 준비됐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럼 계속 소개를 이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이거 잘 보이는 거예요? 네, 보고 있어요. 너희는 슈퍼주니어예요. 우리는 N2예요. 아. 이런 거 마지막 쯤에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콘서트? 아, 정말. 슈퍼쇼 A까지 오는데, 저희 완전체로 오였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어제 잠을 좀 못 잤어요, 여러분. 왜요? 왜요? 이게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아. 이게 긴장을 계속 했었나 봐요. 근데 카페인 많이 먹었어요? 카페인 많이 먹었나?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만날 생각에 진짜 와, 너무 설레고 야, 이거 또 공연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꽉 찰 수 있을까? 어제 또 매진됐었거든요. 네,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말고 공연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네, 어제 이어서 이틀째 공연이죠? 두 번째 공연 맞죠? 네, 오늘도 이렇게 무사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일단은 공기수는 불광 피부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특급 칭찬하셔야겠는데. 자, 이거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듣고 가죠. 뭔데요? 생일 축하. 그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 미리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제 생일 때 제가 입대를 했었죠, 여러분. 맞아요. 네, 이제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공연인데 시작하는 순간부터 되게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웰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자세할까요, 그러면? 네, 분들한테 실력.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할게요. 고생하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할 거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자부로 오늘 헤어스타일로 표현한 거죠. 네. 없었어요. 네, 불태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아주 세게 올렸어요, 여러분. 세게 올렸어요. 우리 안무가 다 찔릴 것 같아서 조심하세요. 오늘 칭찬은 동에서 춤추게 한다. 맞습니다. 칭찬해주시면 잘한다 춤출 거니까 기능이 다 됐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저희보다 더 행복한 하루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아니, 아직 시작이니까. 아, 와. 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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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뒤에 있는 멤버들 배려해 주신 거죠? 아, 자, 마시지. 아, 시원 씨. 무도했지? 아니. 무도했는데. 아, 이게 났어. 자, 케이어 씨 얘기하세요. 네, 강남불도. 오늘도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제 그 모니터를 봤는데, 전 세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아니에요? 네. 네. 아, 정말 다시 한번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게 전 세계 또 팬분들의 또 화합의 장이 우리 슈퍼쇼라는 거에 대한 큰 자부심을 화합의 장 오랜만에 보네요. 화합의 장. 일을 크게 만들어. Can you speak English? No change. No change. 네. 아, 제. 아, 오늘 벌써 이틀 차인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너무 환영하고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공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을 위해서 네. 영어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Hello everyone. Hello everyone. 아, 오늘 영어 잘해야 돼. 오늘 그 지인들이 좀 오셔갖고. 아, 네. 네. 아, 네. 그 짧게 그냥. No challenge, no change. Thank you. Thank you. 자, 지인. 맞아요. 아, 그 진이네. 아,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슈퍼쇼에 이렇게 함께 서게 됐습니다. 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팬분들께, 팬분들 앞에 이렇게 좀 약간 수줍지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제 공연을 제가 해보니까, 야, 이번 공연은 정말 그 숨 쉴 틈 없이, 아, 쉴 데가 없죠. 쉴 틈 없이 달려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 지인들 중에서는, 네. 아, 엉덩이가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길었다는 얘기예요? 네, 약간 그런 평이 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그거는 그건 잘못이에요. 아, 맞아요. 그분이 평소에 엉덩이 발달을 안 해놨어요. 엉덩이 더 난 거, 도끼가 난 거 아니에요? 엉덩이가 아파서 스탠딩을 해야지. 중간중간 일어났어요. 엉덩이 살이 없는지. 아, 그래요? 네. 그거 혹시 지방을 키워야 돼. 여러분들도 오늘 좀 엉덩이가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흥겨운 느낌이 조금 난다 싶으시면, 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네, 제가 그런 분 봤어요. 흥겹지 않은데 팬티가 껴서 일어나신다. 아, 그런 거. 아, 진짜 해줘요. 2019년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야. 망신 최악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끝까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쉴 틈 없이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를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이번 슈퍼쇼 에잇의 총 연출을 맡은 잘 보여요? 어떻게 은정 씨 어제 좀 힘을 좀 받았어요? 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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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어제 이어서. 제가 만든 쇼에 이렇게 아 네가 만든 쇼였나? 어 맞네 맞네 같이 만든 거 아닌가요? 아, 여러분 이렇게 보기 힘든 쇼에 와주셔가지고 쇼하고 있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 여러분의 그 이 시간을 투자해 주신 만큼 그만큼 아깝지 않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공연을 하고 사실 그 모니터도 제가 한 새벽 한 4시 정도까지 했어요. 아... 그걸 보고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을 그래서 못 봤어요. 네. 아, 그 아는 형님 얘기하면 조금 약간 그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거 헤어스타일을 조금 숨기려고 아 맞아 맞아 제가 진짜 막 가발도 숨 별짓을 다 했거든요. 필요 없었죠. 근데 아는 형님 예고편이 나가가지고 그냥 너무 힘없이 공개된 거예요. 아쉬워. 슈퍼쇼 누가 제일 고생했다 한 글자로 하나 둘 셋 나 잘하는데? 해주려고 잘해 잘해 두 글자 나도 진짜 조신이 좋았어요. 조신이 좋았어요. 어? 려욱씨랑 해야죠. 끝내요. 자 그래서 봤는데 그 어쨌든 뭐
스탠딩을 여러분이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뭐야? 왜요? 소리를 지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중간 그러면 당황해요. 자, 잠시 아저씨 빨리 얘기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했죠? 위탠딩을 이제 했는데 뭐 사실 여러분이 스탠딩을 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 여러분 나이도 고려해야 되고. 뭘 아야? 저희가 공연이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중간 중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당황한다니까요? 자, 제 말 들어봐요. 흔들리지 말고 편하게 네. 당황하셨어요? 중간 중간 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의자는 제가 왜 의자 거기 좀만 정해줘요? 아, 50분한테 조용히 하라니요. 집중 집중. 의자를 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여러분 두고 아 가지고 오신 짐도 이렇게 두고 편하게 일어나서 즐기시라고. 네, 의자가 있다고 꼭 앉아서 공연을 보실 필요는 없단 말이죠. 맞아요. 아시겠죠? 네. 중간 중간 우리 규현이 말대로 이렇게 흥이 좀 난다 싶으면 그때 그때 일어나시고 안 일어난다 싶으면 제가 일어나라고 할게요. 잘 따라주시고. 가정에. 아, 어제 보니까 앉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자꾸 쭈뼛쭈뼛 하시던데 네. 안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인피니트 타임이라고 여러분과 이제 저희가 군복무를 모두 마친 저희 슈퍼주니어가 이제 여러분과 영원히 무한한 시간을 함께 겪으신다는 의미로 이번 콘서트를 만들었으니까 중간중간 영상도 보시면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거든요. 영상이 아주 좋을 거예요. 네. 영상을 또 우리 신동 감독님이 또 제작을 또 이렇게 멋있게 어쨌든 이번 슈퍼쇼 8도 정말 역대급 콘서트가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면서 이 언사 불러갑니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괜찮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근데 막 내일까지 막 준비하고 그러더라고. 파란색 운동화 신을까? 아니야, 구찌 티를 가서 입을까? 아니, 세복을 살까? 세복을 쓸까? 나는 고객들을 사랑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도 항상 이 무대를 하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 조금 더 멋있고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였는데요. 오늘 그 고민들이 바로 이 무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 되셨죠? 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그렇다면 멋진 슈즈 왕자들과 아름다운 엘프의 영원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